강서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출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를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법인인 KC대학교와 대학과 연계된 치연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출 청소년들의 울타리를 마련했습니다. KC대학교와 치연교회 두 곳에 문을 연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는 임시 주거공간 제공과 심리적 외상 응급처치를 전담합니다. 또한 다른 쉼터로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24시간 운영합니다. 특히 대상자들이 친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드림하우스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른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전망입니다. 드림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